세트 스코어 3대 1이 되면서 이제 5세트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엄상필 선수의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복식에서의 흥분이 여운이 남아있는데요. 자, 이 여운이 엄상필 선수에게는 불리한 여운일 거고요. 예, 마르티네스 네. 선수는 바로 다음 세트로 넘어와 있습니다. 엄상필의 초구 공격입니다. 자, 그 여운이 작용했을까요? 앞돌리기 초구했었죠. 오늘 초구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구의 난이도가 낮지 않습니다. 앞돌리기를 친다는 게 마음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예. 엄상필 선수가 먼저 공격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자, 들어가면서 아주 기분 좋게 웃음을 보여주고 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마르티네스 선수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야, 약간 빗나가네요. 마르티네스 선수는 단식에서 3승 4패 1.733 하이런 14점을 팀리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강진 선수와 한 이닝에서 9점을 합작해서 만들어낸 마르티네스. 엄상필 선수의 공격이 빗나갔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 부담이 크죠. 그렇죠.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배치가 실패를 하면서 마르티네스 선수에게는 어느 정도 좀 배치가 나쁘지 않게 섰어요. 옆돌리기 또 키스를 빼면서 갈 수 있고요. 마르티네스 옆돌리기 들어갔습니다. 좋죠. 2라운드 들어와서 한 이닝의 득점 성공 이 퍼펙트 큐가 두 번 나왔는데, 김보미 선수가 이제 대회 첫날 2라운드 첫날 때 한 이닝 9점을 냈었고, 이 스카지 더블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처음 봤어요? 예. 네. 정말 힘들죠. 혹시 없었죠?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처음이지 않을까 싶군요. 자, 키스가 나오면서 공이 터집니다. 앞돌리기. 흰 공이 나란히 지금 따라오면서 결국에는 키스가 나왔습니다. 자, 배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목적구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내공도 붙어있고요. 네, 두께를 잘 맞추기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역시 엄상필 선수도 키스가 나옵니다. 3이닝 공타의 엄상필. 두께로 지금 옆돌리기를 가려고 하나요? 얇게. 들어갔어요. 네, 득점입니다. 만족해하는 김재근 선수의 모습입니다. 잘 부드럽게 옆돌리기로 득점 성공하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대단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사실 김재근 선수가 3세트에서 다비드 사파타에게 패하면서 약간 주춤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살짝 꺾이는 분위기였는데 예.
지금 분위기는 다시 또 막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마르티네스 좋아요. 힘 조절이 예술입니다. 자, 일목적구의 힘 배합을 위해서 일목적구를 저쪽 코너에 세우기 위해서 정말 부드럽고 느린 힘 배합으로 공을 보내줬죠. 정말 떼굴떼굴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굴러서 굴러서 결국에는 들어갑니다. 네. 자, 세워치기. 자, 코너 들어가죠. 성공. 완벽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르티네스. 불안한 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코치를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내공의 활력감을 더해줬죠. 마르티네스 선수의 분위기가 식질 않고 있군요. 반면에 엄상필 선수는 초조하게 본인의 찬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돌리기 득점. 이거도 좋습니다. 5대5로 앞서가고 있는 마르티네스. 자, 3뱅크를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빨간 공에 뒤에 쪽을 막고 비껴치기 형태를 노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빨간 공 뒤쪽을 막고 비껴치기 형태로 들어갑니다. 기준에 빠져 있었던 마르티네스 정확한 백크샷으로 하이란 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대로 비껴치기 형태를 노린 거죠. 멋집니다. 아, 지금 원래 1점 치고 출발한 거였죠? 네네. 네. 허박트가 또 이어서 넣은 줄 알았습니다. 비슷한 예, 네.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네. 오, 지금 되돌아오기예요. 저 사이로 지나가서 저 안쪽 깊숙한까지 갔. 아, 지금 좀 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오, 되나요? 됐어요. 아, 됩니다. 브라운한테 나온 축제 분위기네요. 자, 지금 테이블 컨디션이 회전력이 아주 많이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조금 덜 들어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회전이 정말 잘 받고 다시 되돌아와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연속 7점.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테이블 컨디션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배치들도 지금 키스 때문에 좀 어렵네요. 자, 양쪽 다 키스가 어려워요. 뒤로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키스가 오기 전에 가야 됩니다. 내공이. 아, 지금은 공을 못 맞췄어요. 네. 어려웠었던 마르티네스 선수. 그러나 하이런 7점을 기록하면서 8대0으로 앞서갑니다. 빨간 공 맞지 않고 지나갔어요.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엄상필 선수 기다렸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팀리그에서 단식하면은 엄상필, 서현민 이 선수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죠. 단식에서의 승률이 워낙 좋았죠.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네.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이게 좀 퍼져야 되는데 안 퍼질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1점은 나왔습니다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하는 엄창필 선수군요. 자, 이 공이 득점이 빠지면서 마르티네스 선수에게는 뒤에 공이 만약 보인다면, 뒤에 공이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이거 횡단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그렇죠. 앞으로 갔다 뒤로 오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횡단을 선택했습니다. 네. 포지션. 자, 이런 횡단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는 게, 일목적구를 맞고 내공이 앞쪽으로 넘어갔다가 여기서부터 뒤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목적구가 조금 두껍게 맞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지 못하고 투쿠션으로 맞았습니다. 옆돌리기 득점. 네, 좋습니다. 한 점 따라가고 있고요. 앞서가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는 3점만 남아있고, 그 갈 길이 먼 엄상필 선수 득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옆돌리기. 네, 적중. 옆돌리기도 좋고요. 2점.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엄상필 선수의 공격입니다. 만약에 엄상필 선수가 여기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요, 6세트가 이제 스롱피아비와 백민주인데 스롱피아비 오늘 한 번도 공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적중 됐습니다. 좋아요. 확실히 엄상필 선수 강합니다. 예, 네. 스롱피아비 나오고 있는데 혼합복식에서도 한 번도 공격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공격은 한번 해봐야죠. 피아비 선수. 그러기 위해서는 엄상필 선수가 힘을 내야 됩니다. 네. 자, 옆돌리기 멋진 공격 들어갔고 다음 배치도 또 옆돌리기예요. 네. 자, 옆돌리기 섬세한 두께. 오, 빗나가네요. 아, 이 배치가. 아깝습니다. 엄상필 선수의 옆돌리기. 자, 정말 섬세한 두께 잘 맞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 공이 코너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빠집니다. 3득점을 올려놨어요. 8-4. 자, 마르틴 선수에게는 찬스볼이 또 한 번 왔죠.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괜찮아요. 뒤돌리기.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터 좀 애매하거든요. 오, 지금 이 배치를 투뱅크 보나요, 설마? 아, 이 투뱅크 들어가면 오늘 뭐 세트 승리와 함께 오늘 경기 자체를 승리하는 거잖아요. 네, 투뱅크 봅니다. 두근두근합니다. 투뱅크 샷 너무 좀 얇게 맞았어요. 처리가 됐네요. 샷, 투뱅크 샷이었습니다만 얇게 맞으면서 벗어나는 마르티네스. 이런 공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마르티네스 선수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또 뱅크샷에 대한 이해도와 집중도가 또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투뱅크를 또 많이 연습하거든요.
뱅크샷 되돌아오면서 좋습니다. 득점 성공했습니다. 슈가한테 뱅크샷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이런 배치를 원뱅크 접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공이긴 한데 이제는 뱅크샷의 확률 자체가 워낙 올라갔고 해법들도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이 뱅크샷이 없으면 정말 역전하기 힘들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요. 네. 좋아요. 3점 못하면서 7점의 엄상필. 이대로 물러날 수 없는 엄상필 선수군요. 자, 뒤돌려치기 갑니다. 자, 이 공. 이게 안 들어가네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 정말 머리 아픕니다. 네. 성피압이. 기울기도 괜찮았고 일목적구의 거리가 좀 가까웠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자신감이 좀 속도가 좀 빨리 된 것 같습니다. 네. 피아비 선수 머리를 붙잡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마르티네스 선수한테 열렸어요. 놓치지 않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아, 20대 7이 됐네요. 오늘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들어가면 아, 그라나테 라온이 2라운드에서 3연승 그리고 전체 4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네,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원뱅크 넣어치기가 키스의 위험은 있지만 각도는 충분합니다. 자, 원백 노려가요. 어, 원뱅크가 아니라 오히려 비껴치기로 각도를 맞췄어요. 들어갔어요. 야, 이걸 비껴치는 겁니다. 예, 마르티네스의 마무리.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줍니다. 4대1로 승리를 이렇게 해서 크라우네테 라온이 세트스코어 4대1로 블론엔젤스를 꺾고 4패를 격하게 되고 1라운드 때 블론엔젤스가 승리했기 때문에 리벤지에 성공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상황에서 이거를 비껴치기를 가네요. 저 흰공의 위치가 워낙 붙어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넣어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강준선수가 저렇게 깊은 3쿠션 네. 지점을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역시 마르티네스네요. 선택이 참 좋았네요. 네, 뭐 저 선택은 마르티네스 선수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마무리해서 하면서 감독 오늘 4대1로 1라운드 때에 4대1로 패했습니다만 2라운드 4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양팀은 타이를 맞대결해서 1승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